호호보로 TV. 기다려. 침 뭐 침? 기다려. 기다려. 손. 반대쪽 손. 기다려. 더. 그렇지. 기다려. 엎드려. 그렇지. 기다려. 정신이 없잖아. 기다려. 안 이렇게 안 했어. 돌아. 앉아. 엎드려. 기다려. 돌아. 어이 돌아. 옳지. 돌아. 의자. 돌아. 옳지. 어, 일어나. 어이 앉아. 옳지. 기다려. 민망해 할 거야. 터치. 옳지. 기다려. 터치. 옳지. 여기다 터치. 옳지. 터치. 옳지. 이거 천천히 해야 돼. 알았어. 호입. 옳지. 기다려. 옳지. 호입. 옳지. 기다려. 입. 옳지. 기다려.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다려. 그렇지. 어, 잘했어. 2단 갈 거야, 이제. 기다려. 터치. 그렇지. 기다려. 터치. 옳지. 호이. 옳지. 기다려. 옳지. 기다려. 호이. 옳지. 잘했어. 호이. 옳지. 기다려. 호이는 무는 개라서 두 개를 해야 돼요.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다려, 우리. 옳지, 잘했어. 기다려. 옳지, 기다려. 옳지, 먹어. 잘했어, 우리. 잘했어. 한 번 더 할래? 이거 보러 갈까? 호입 터치해야지. 옳지. 호입. 옳지. 입. 옳지. 직접 넣어야지. 호입. 옳지. 두께. 입. 옳지. 잘하네. 호입. 옳지. 호입. 옳지.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 기다려. 옳지. 앉아. 우리 쪽으로. 앉아. 호의 주인은 여기서 호영이라고 등장하는 접니다. 제가 데리고 와서 지금 5년째 키우고 있어요.
호의를 훈련시키는 사람은 주로 이제 지금 호흡으로 TV에 호의로 등장하는 저희 점장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우긴 했지만 훈련을 시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제 훈련을 할 때마다 별로 좋은 추억이 없었어서 제가 훈련 시키려고 하면 별로 말을 잘 안 듣고 또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훈련을 잘 못 시키는 편입니다. 저는 주로 산책을 시키고요. 뭐 앉아, 뭐 턱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하는데 관식을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방금처럼 보였던 영상에서 하는 입마개 하는 훈련.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훈련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점장님 호일이가 맡아서 하고 입마개 훈련 같은 건 저하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호이가 뭐 좀 입질이 있고 하면서부터는 제가 좀 겁을 내다 보니까 그걸 또 호이가 알고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못하게 돼가지고 저보다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이성적인 점장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갈 때는 입마개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점장이 입마개를 하고 오히려 동물병원에서도 점장이 리드를 해주고 있어요.